공간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나와 있죠. 도형 및 공간의 성질에 대해서. 통계는 죄가 없어요, 여러분. 선동당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김형준 씨도 죄가 없은 건가요? 이래도 죄가 없는 겁니까? 트위치를 사랑하신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준 맞짱 토론 15회차 진행을 맡은 김민우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더 필수적인 과목은 이라는 주제를 두고 무지성 맞짱 토론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과 통계를 맡아주실 논객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GPT 어린이 대공원 로니 앤 스티브 김영준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로니 김영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기아를 맡아주실 논객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주먹바위 이지용 씨 안녕하세요. 네, 주먹바위 이진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확률과 통계 근거 자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씨 제시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가볍게 1번 자료 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 자료는 제가 할 주장과 크게 상관이 없는 짤인데요. 그냥 땅우영 홍보 한번 하려고 들고 왔습니다. 네, 땅우성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일단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문이과가 나뉘기 전부터요. 사실 확통은 문과, 이과 전부 다 공부해야 하는 부분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통합되면서 선택 과목으로 나눠졌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미적과 기하 같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요도가 같기 때문에 선택 과목으로 나뉜 거죠. 확통은 적어도 어디에 딸리는 과목이 절대 아니다. 심지어 이전에는 문이과 전부 다 배워야 하는 과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준 씨, 네, 말씀하시죠. 네, 저한테 확들확들 중이신가요? 아, 아니요. 저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아, 김현민 씨? 말씀하시죠. 예. 네. 아, 그렇게 따지면은 오히려 미적이 더 거기에 속하는 게 아닐까. 그럼 기아는 할 말이 없겠네요. 아, 기하는 솔직히 이과들의 과목이기 때문에 원래 애초부터 이과의 과목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원래 이과의 전유물. 이제 문과 친구들은 감히 거들떠도 보지 못하는. 갈라치기나 하시겠다? 네, 성공 정치 그렇다고 잘볼수 있겠네요. 들었습니다. 우리 네. 이준영 씨, 그럼 이과들의 전유물이었다. 네, 시작부터 갈라치기. 문과를 비하한다? 아, 문과를 비호하는 게 아니라 이과만 했다. 공부를 했다. 이과만 기하를 했다. 이 정도 그냥. 일단은 알겠습니다. 일단 네. 미적분과 관련해가지고 기본적인 자료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적분 자체는 좀 알고 싶은 과목이에요. 계속 좀 궁금한 과목이라는 거죠. 수학은 어렵지만 미적분은 알고 싶어. 뿌잉뿌잉.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학이 수포자를 양산할 정도로 이제 기피하는 그런 한국의 좀그 입시 과목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미적분이라는 것은 수포자라도 한 시간이면 이해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과목이라고 이미 정평이 나 있습니다. 출판이 되어 있고요. 근거 자료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이거 자료로 한번 반박을 해보고 싶네요. 2-3번 자료 제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우 씨 2-3번 자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자, 언제나 그렇듯 저는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어 자료 가져왔습니다. 자, 미적분 할 때요. 미자는요, 작을 미자예요. 자질구레하다, 뭐 이런 말을 가지고 있는데, 민민민우의 미자가 바로 그거예요. 작고, 작고, 또 작다. 작은 거. 티끌 모아봤자 결국 티끌입니다. 심지어 그걸 나누기까지 해요. 아까 이진용 씨가 갈라치기와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건 뭐 미적분은 그냥 자질구레한 거 쌓아놓는 싸움이에요. 열심히 자질구레한 거 쌓으십시오. 작고 작고 또 작은 민민민우 씨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참고자료 2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참고자료 2번 2, 보여주시겠습니까? 2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2번. 네, 말씀해 주시죠. 아, 여러분. 고등수학의 과정 자체는 함수를 배우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함수를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함수란 무엇이냐? 어떤 일정한 값을 넣었을 때 어떤 값을 내는 이제 어떤 우리 세상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만약 콜라에 마신다라고 해도 사실 함수에 기여를 하고 있어요. 함수에 기여를 하고 있고, 중력이나 혹시 뭐 어떤 모든 물리적인 기본적인 이제 자재들부터
함수에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함수가 이제 기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함수의 세상 안에 살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기하 자체만으로는 사실 뭐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어떤 수학적인 이해가 이루어진다면 기하가 엄청 중요한 과목임을 여러분들이 알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 3000 네, 이지용 씨. 아니 이게 이렇게 된다니까? 아, 이지용 씨 이렇게 지금 될 좋았어요. 수밖에 아, 없다는 걸 유튜브 저는 알고 친구들은, 있었어요. 유튜브 시청자는 좋아할 이렇게 될 겁니다. 수밖에 없다는 거를 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아, 아닙니다. 이지용 씨. 미적도 함수 하잖아. 함수가 근간 아닙니까? 미분과 적분. 근데 결국에 함수에서 이뤄진 거 아니에요? 미적에서 다루는 함수는 2차원밖에 안 떠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공간은 뭐죠?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결국에 3차원이다. 3차원. 그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내 그렇기 다음 세 때문에 줄 요약 좀. 기하적인 이해가 없이는 미적도 확통도 이해를 할수 없다. 솔직히 확통도 함수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프에 대해서 그리죠. 확통도 결국에 과목이라서 그래요. 아, 이지영 죄송합니다. 지금 발언 시간을 초과하셔서 경고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제가 에, 그 이진용 씨의 뇌절을 커버 쳐줄 2-2번 자료, 에, 오. 편집 안당하게 해줄 2-2번 자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씨가 편집 이걸 당할 것 같아요. 좀 이렇게 하면. 살려줍니다. 아, 이거 살릴 수 있습니다. 김영준이라면 살릴 수 있습니다. 오케이. 김용준이라면 할수 있다. 자, 2-2번 김용준. 자료. 네,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진용 씨, 뭐, 기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요. 기하, 표준국어 대사전에 쳐보면 잘 모르는 수량이나 정도라고 나옵니다. 공부하는 놈들도 그게 뭔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네, 애초에 어림잡아, 짐작으로 하는 게 바로 기하입니다. 아, 그런데 뭐 본인이 뭔가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건 자기 모순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하하는 사람도 잘 몰라요. 이상입니다. 김영준 씨, 말씀하시죠. 고려대학생이면서 왜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 놓고 표준국어 대사전 갖고 왔죠? 국어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표준국어 대사전을 이용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2-2번에도 나와 있듯이 그 공간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나와 있죠. 도형 및 공간의 성질에 대해서. 으이야리야리야 진짜 랑쇼 그래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아 이지용 씨 잠시 그 코너의 주제와는 좀 엇나간 발언이 이어지고 아, 네, 있어서 알겠습니다. 아좀 자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소란이 있었고요. 김영수 씨 혹시 이 뇌절 좀 끊을 만한 자료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자료 가져왔습니다. 2번 자료, 2-1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1번 자료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여러분, 커뮤니티를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고, 수험 생활을 한다면 모두 알고 있는 이 가능 세계, 심지어 비문학 지문으로도 나왔던 그 가능 세계입니다. 민우 형, 나 이번 6월달 롤 4등급인데 올해 잘하면 서울대 갈수 있겠지? 라고 하는 친구를 우리는 가능 세계충이라고 부릅니다. 네, 에듀 유튜버들이 가장 싫어하는 친구들이죠. 이런 가능성,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다 확률, 통계 싸움이에요. 통계적으로 가능한지, 확률적으로 가능한지 물어보는 겁니다. 확통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가능 세계를 볼수 있게 해주는 이 확통, 공부 안 하실 겁니까? 해야죠. 이상입니다. 또 알겠습니다. 네. 참고 4번 보여주시죠. 가능 세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참고 4번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아, 네, 말씀해 주시죠. 가능 세계를 조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 여긴 트위치입니다, 이지영 씨. 네. 네. 여러분들. 아, 뭐 일단 가능성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여기 확통 옆에 주사위가 붙어 있는데, 그게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할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이지영 씨. 네. 네. 당시 어렸을 때 현질 얼마 했죠? 아, 저는 메이플 2배 이벤트 때, PC방에 가서 6시간 동안 카니발을 돌아서, 3렙업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요. 잠깐 그 토론의 주제가 좀 엇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좀그 주제로 좀 네. 돌아와야 될것 같습니다. 이 자리 좀 봐주십시오. 김영준 새빨간 거짓말쟁이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통계에 호도되고 있습니까? 수많은 여론조사, 사회적 어떤 탐구의 결과물, 이 모든 통계가 국민들을 호도하고, 우리 국민들은 각자 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그 정치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는 거고요. 이 통계의 거짓말, 김영식 씨,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상입니다. 자, 우리는 윤리를 배우다 보면 생윤 다들 아시죠? 하는 게 있습니다. 핵폭탄을 만든 사람의 잘못인가? 아니면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의 잘못인가? 통계는 학문입니다. 죄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걸 나쁘게 이용하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지금 선동하려고 하는 김민우 씨. 저 모자 색깔 좀 보십시오. 누가 잘못된 겁니까? 저 뒤에 크로마키 색좀 보십시오. 누가 잘못한 겁니까? 통계는 죄가 없어요, 여러분. 선동당하지 마십시오. 너도 그 학문에는 말에는 죄가 살짝 없어요. 동의하는 그렇다면 타입이다. 김영준 씨도 죄가 없은 건가요? 이래도 죄가 없는 겁니까? 통계학 자체가 근간이 있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몸뚱아리 그 자체밖에 없는 통계학 아닙니까? 김영준 씨. 아니, 통계학이 근간이 있는 학문이라 볼수 있어요? 어떻게 학문의 본질을 따집니까? 이렇게 노출증이 있는 환자가. 저 더운데 뭐 한가요? 앉으세요, 거기. 어? 설명 좀 부탁드려, 해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제가 5분 안에 해명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아,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깔끔하게 정치하고 나쁜 짓안할때 뭐라고 합니까? 투명하다고 합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아십니까? 통계학은 그만큼 투명하고 깔끔한 그런 학문이란 겁니다. 아시겠어요? 가리는 게 없단 말이에요. 미적분은, 기하는 어때요? 어려운 문제들로 우리를 속입니다. 교수님이 날 가르치는데 실패하게 만들고 수능에서도 틀리게 만들어요. 하지만 통계학은 그런 것들보다 쉽죠. 우리의 희망입니다. 화이팅. 네, 알겠습니다. 김현수 씨, 좀 자료 네. 제시를 통해서 근거를 좀 보충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그러면 네, 3번 자료 제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현수 씨, 3번 자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십니까? 김민우 씨는 이미 확통 신봉자입니다. 네. 김민우 씨는 이미 확통 신봉자예요. 저 확자 보십시오. 확정. 이 확률에 대해 얼마나 훌리건인지 우리는 알수 있어요. 저건 거짓말쟁이입니다. 저 머리에 있는 새빨간 저런 색깔 거짓말을 치는 사람입니다. 인정하시죠? 김민우 씨 이제는 확통을 사랑한다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 이름이 아니라 이제 감자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저건 제가 아니라고밖에 좀 말씀드릴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네, 이지용 씨좀 추가 자료 제시 아, 있으십니까? 네. 네. 아, 참고자료 6번 부탁합니다. 네, 6번. 참고자료 6번 말씀해 주시죠. 기하다. 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색다르고 놀랍다. 여러분들 진짜 기하는 놀라운 과목이에요. 그에 비해서 이제 참고자료 5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참고자료 5번까지 추가 제시. 말씀해 주시죠. 미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미적거리고. 여러분, 민우 트위치 일주일에 방송 몇번 킵니까? 거의 뭐 두세 번 킬까 말까, 이거. 미적거리고 있다, 진짜로. 이번 주 예. 네. 벌써 네 아, 왜? 번째입니다. 아, 네 번째인가요? 아, 뭐 예. 네 번, 뭐 켜도, 하루에 켜도 한 두세 시간 방송하고 바로 끈다. 두세 시간 방송하고 바로 끈다. 이게, 여러분들, 나락을 칠 만한, 진짜. 여러분, 미적거리고 있는 이 방장에 대해서, 저는 규탄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일주일에 두 시간 방송하는 김민우에 대해서 굉장히 시청자를 기만하는 행동이 아니라. 네, 네, 김현수 그러면 씨 제가 좀 자료 제시할 턴인가요? 아, 이성적으로 좀 자료 제시 아, 부탁드립니다. 네, 해주시죠. 아, 네, 그러면 4번 자료 제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현수 씨 4번 자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게 수학을 배우는 학생들의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여론이란 것이죠. 수학 왜 배움? 솔직히 수학 선생이나 통계학이나 실질적으로 계산하는 사람들만 하면 되지. 자, 보이십니까? 그 분야에 종사하면 적어도 통계학 정도는 실질적으로 쓸모가 있다.
뭐 사고력 기른다 이딴 건 쓸모가 없어요. 내가 수학자 할 겁니까? 계산기 다 있는데. 사실 저 게시글은 제가 알기로 2008년도에 김민우 씨가 작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닉네임 보시면 MMM으로 시작해서 뒷부분 블러 처리해 놨거든요. 이거 김민우 씨가 저거 둔 거예요. 보이십니까? 2008년이면 김민우 말이 씨 됩니까? 진짜입니까? 아니 저는 이걸 이제 진짜 본인이 쓴 거예요? 아 저는 그땐 공부 잘했습니다. 아니죠? 아 그럼요. 아니 거짓말 하지 마세요. 잘했었는데 이때 그때 민우가 어떻게 학원에서 탄생을 해? 아 제가 미적분의 좀 쓸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미적분은 여러분들 이 통계가 실생활에 더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알게 모르게 이 미적분이 훨씬 더통그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주식이라든가 컴퓨터 그래픽, 기후 변화, CT 촬영, 로켓 제어령 등 아주 다양한 여러분 실생활의 분야에서 이 미적분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분야의 또 전문가들이 되려는 이제 수학 고득점자 친구들이 또 미적분을 많이 선택하는 거 아닐까요? 네, 이상입니다. 김민우 씨? 네. 그러면 저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을 빼고 나머지 국민들은 그냥 개미 털기에 빠지는 흑우나 되라 이 말입니까? 아니 저는 결국 개 저거 개발하는 사람들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니들끼리 짬짬이에서 돈다 챙겨 먹겠다 이 말입니까? 아니 그것이 통계 그러니까, 네. 에? 무지성으로 숫자 들어가는 것만 다 투자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개미 털기 당하는 거 아니에요? 예? 네, 알겠습니다. 참고 자료 1번을 아, 네, 여러분 공간도형입니다. 공간도형 이제 이과의 자존심이죠. 아니 근데 뭐 말을 못 하겠어요, 진짜로. 여기 다 문과들만 있나 봐. 민민우 아니 이거 없을 저 공감 못해? 공감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게.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걸 무니까 프리임으로 가면 어떡합니까? 제가 재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준영 씨? 네? 한주 쉴래요? 아니 그러면 네, 이준영 씨 제가 확기를 내드리도록 사실 하겠습니다. 6번 자료 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예 말씀해 주시죠. 보이십니까? 이준영 씨는 자기 무슨 덩어리예요. 본인은 셋 중에 뭐가 중요하다고 발언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연고TV 시절 영상을 촬영할 때저 C, 컨비네이션, 조합이죠. 확통에 나오는 조합입니다. 저티 입고 나온 거 봐요. 저 어떡할 거예요? 조합을 그렇게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 이상입니다. 김영준 씨. 말씀하시죠. 저건 조합이 아니라 칼큘러스, 미적분입니다. 그 소리 할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Circle 1인데요. 죄송한데 안 보이세요, 저기? NCR이라고 써 있는 거? 아니, 저 근데. 컨비네이션입니다. 김민우 씨가 말이 많은 것 같으니까 김민우 씨도 뺨따고 한대 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김민우 씨는 이제 입을 다물게 되겠네요. 제목을 확인해 주시면 3월 모의고사 수능까지 갈까? 정확한 통계 자료로 알아봅니다. 통계 자료를 갖다 써놓고 미적이 중요하다고? 제목 보세요. 고3 육모 수학 확통 선택자들이 확실히 유리했다. 뭐요? 본인이 지금 미적을 옹호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네, 두분다 자기 모순을 딛고 일어서지 못할 거면 입을 닫아주시고요. 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남은 자료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저 이상입니다. 자, 이준용 씨 있나요? 있긴 한데 별로 쓸모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마지막 발언 진짜 안 자고 들어드릴게요. 이준용 씨 진짜 마지막 발언권 진짜요? 드릴게요. 예. 오케이. 여러분들 미적이랑 확통은 결국에 2차원에서 표현이 되고 여러분들 지금 물리 원에서 유체역학을 배울 때 대표적으로 베르누이 방정식이죠. 네, 베르누이 방정식도 결국에 Z축에 측은해하지 마시고요. 동정받기 쉽습니다. 동정받기 쉽고 네, 여러분들, 그나마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올바른 선택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토론 15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바. 유바 와! 동정표 힘인가요? 이지영 씨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와! 여론조작에 성공했어요.